HB 테크놀로지 7.8기 수급은 나야 나. 아이고, 나야 나. 벌써 HB 테크놀로지가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제시된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약간 수익률을 봤었던 종목이었나요? 그때? 네. 제가 탐냈었던 종목이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놓쳤었지만 그 이후로 꾸준하게 잘 가고 있어서 그 멘토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가지고 오겠다 하셨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나야나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이십니다. 그 선택하라는 이분?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만나봐야겠죠? 같이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박준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야나 멘토님이십니다. 네. 멘토님 이제 이 단어만 봐도 멘토님이신 거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멘토님께서 지난번에 HB 테크놀로지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니까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다고 오, 하셨잖아요. 맞아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번이 네. 타이밍인가요? 네,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폴더본,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폴더본 스마트폰 출시 예정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폴더블 폰 이렇게 접으면 핸드폰이지만 피게 되면은 조그마한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신개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 OLED 그 쉽게 얘기하면 그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벌써 이미 중국 쪽에다가는 샘플을 다 줬다고 해요. 중국 네. 그 하웨이라든가 이런 기술 핸드폰을 만든 업체가 있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미리 자기네들이 출시 전부터 보통은 출시하고 난 이후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어떤 샘플을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벌써 출시 전부터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OLED 그 화상 액정 부분들을 샘플까지도 제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 혼자서만 이 폴더블폰을 출시라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 유행을 시키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중국 쪽 업체들한테도 미리 먼저 주고 어떻게 보면 빠른 좀 파급 효과, 홍보 효과 이런 거를 좀 누리기 위해서 네.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그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지금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네.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 전에 보통은 주식 종목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네. 기대감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뉴스에 팔아라도 될 수 있고 일단 네. 폴더블폰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네. 네.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 폴더블폰 수혜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한번 골라봤던 종목이다. 네. 좋습니다. 저 멘토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뭐 동일하잖아요. 사실 이 이슈가 달라진 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죠. 그때 타이밍에 잡으셨던 포인트가 있으실 거고 오늘 이 시점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뭐 차트상으로 설명이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네, 지금 뭐 잠깐 네.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제가 그 당시에 갖고 나왔던 자리가 한 2,900원 정도 가량의 자리에서 제가 갖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일 종가가 2,805원에 끝났는데 네. 이 종목들을 제가 이제 시간에까지 보통 다 보거든요. 아, 맞아요. 시간에 가니까까지 보통 이제 4시 네. 4시부터 10분 간격으로 6시까지 거래를 줍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거래 자체가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거의 한 4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시간에서 약 한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종목 뉴스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뉴스가 네. 하나도 없는 와중에 네. 시간 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발생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뭔가 이건 예상이지만 네. 예상이지만 앞으로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네. 이런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 네. 목표가는 4,000원 네.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목표가가 얼마였었죠? 그때도 동일하게 4,000원이었나요? 네, 그때도 4,000원이었죠. 네. 예, 제가 2,900원대 간데 1차전 네, 좋습니다. HB 테크놀로지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었던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600원이 되었습니다.
박준현 멘토님의 종목은 항상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HB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전략들 찾아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 메신저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